국내 고속열차 입찰 조건이 완화되면서 평택 5송선에 투입하는 고속열차 선정에 창원시와 지역 상공계가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136량의 고속열차 입찰에 창원에 사업장을 둔 현대로템과 로만시스 등 여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도 고속열차 입찰 조건이 완화되면서 스페인 국적의 열차 제작업체인 탈고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국가기관 산업인 고속열차 제작과 수많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코레일에 전했습니다.